당연히겠지만 평균 500여. 1매출 700여만 원. 잠시 강남일 때 주부들의 밥상에 책임지는 대박 반찬가게의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 이렇게 반찬들을 이렇게 쭉 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엄선하신 건가요?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네.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반찬입니다. 근데 예, 근데 반찬 빨간 반찬도 있고요. 예, 옥돌 라면 종류가 있는데 네. 각각의 비법이 하나씩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한번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우리 명절 때 나물 진짜 명절 때나 뭐지 평소에 나물 사용이 많이 났어. 예, 근데 이제 가장 그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나물 반찬이에요. 예. 저희 손님 중에 대부분이 나물이 맛있다고 하시고요. 네. 또 가지수만 나물 가지수만 하루에 한 15가지, 20가지 근데 배워보기 전에 저희 좀 맛을 보고 한번 검증은 이미 받았지만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비법제로 넣은 거고요. 하나는 네. 뺀 거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 그 색깔 있는 접시가 1번, 하얀 접시가 1번입니다. 잘 보고 드셔보세요. 비법이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비법을 이제 두 개씩 드렸는데 자, 하나는 이제 비법이 들어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비법이 있다고요? 1번. 잘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왜 어떻게 드셨어요? 원래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인제서 1번 삭히고 있습니다만 재료는 똑같이 들어간 거죠? 모든 재료는 다 똑같은데 비법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제가 번호판을 드렸거든요. 차이가 있어. 자, 1번, 2번 분명히 많이 다를 거예요. 다른 거 비법이 들어있는 번호를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일반적으로 탕이 쓰잖아요. 네. 저도 양파의 그 달큰한 맛이 요즘은 더군다나 해리 양파야. 네, 이런 맛이
단맛이 많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아니에요. 김밥을 아까 두 가지를 먹었을 때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였거든요. 완전히 다른 게 김밥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훨씬 더 독특하고 감미가 돌고 맛있었던 거라 정말 좋은 김밥의 종이를 넣진 않으시잖아요. 네. 양파 기름을 넣으시면 그 단맛이랑 그런 것들이 종이를 역할을 해줘서 또 밥알을 특징되고 있는 힘들어서 소백하고 맛있어요. 네. 식용유 쓰나 보다. 기름은 식용유 말고 올리브 오일 쓰면 돼요. 근데 어차피 향을 내도 거라고 그 단맛을 뺄 거라서 식용유가 저는 제일 좋고. 그럼 처음에 어떻게 양파 기름을 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새벽에도 6시 나가서 11시까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남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으려면 더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양파 기름을 키워봤다. 예. 네. 그러면 네.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근데 반찬 가게를 하신 게 반찬 잘하니까 여기 가게 좀 열어봐 이래서 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 제가요. 네. 우리 애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잘 안 돼서 반찬 가게 취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찬 가게 취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런 관심이 있어서 예.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내가 해도 되겠구나 해서 그것도 주인이 그때 당시로 했었을 때 뭐 애 학교 보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수해가지고 아주 싸게 인수해가지고 시작을 아, 공격적으로 한번 보자면 기름을 기름은 한 1리터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그 아까 좀 어느 정도 적이 너무 적게 넣으면 이게 감기나 있어요. 끓이면서 기름을 끓이면서 근데 이제 양파를 넣으면 아예 끓이는 시점에서 양파를 지금 이렇게 넣으시면요 네. 기름 온도가 확 내려가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한 중약분 정도에서 차가운 한 30분 정도 끓이시면 양파가 노릇노릇해서 그때 이제 양파를 건지시면 됩니다. 양파 튀김이네요. 어떻게 보면 튀김이죠. 지금 김은희 씨가 튀김이네요 했잖아요. 튀김의 개념은 아닌 거죠? 튀김이 아니고요. 이게 고온에서 특순간에 하는 거지만 네. 저건 이제 중불에 수분을 쳐가는 거죠. 그래서 양파의 양파량을 빼내는 거죠. 예. 이제 어쨌든 이제 가정에서 할 때는 이게 조금 더 흐릇하게 되면 네.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쇠를 건져서 쇠를 얹어서 식혀서 예. 보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다 보관해요? 아니면 그냥 실온에 보관해요? 보통 짧게 쓰시는 거는 실온에 보관하셔도 그렇게 빨리 상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네. 그래도 안전한 건 냉장 보관을 하시는 거죠. 얼마 정도 와요? 냉장 보관하면? 제가 가장 오래 써봤던 건 두세 달. 저희는 상해서 못 쓴 게 아니라 떨어져서. 양파 기름이 그 맛을 위해서도 신의 한 수일 것 같은데 우리 중국 사람들이 막 튀김 음식,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먹는데도 그 신혈관계 질환이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양파를 매일 매 끼니 먹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파 기름을 이용해서 먹게 되면은 우리 건강도 지킬 것 같아요. 네, 그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양파 기름으로 우리는 집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반찬 만들 때. 나물 볶을 때. 나물 볶을 때. 나물 볶을 때 그리고 무칠 때. 네. 그리고 다른 제가 저는 그 떡갈비도 제가 구워서 먹었거든요. 예. 그것도 맛있어. 그러니까 떡갈비 자체는 원래 아침에 먹어도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양파 기름으로 먹었을 때는 향도 좋고 향이 더 부드러워서 그 양파 기름의 역할이 향하고 단맛이 조금 있는 그런 종류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저런 양으로 쓰진 않고 양파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양파 기름 어디에 다 씁니까? 네, 나물 향이 짙은 나물에는 요걸 쓰게 되면 약간 그 나물 향이 그러니까. 좀 강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네네. 나물 향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치나물이라든지 이렇게 나물 향이 좀 독특한 거는 안 씁니다. 치나물의 향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안 쓰죠. 도라지나 무나물이나 이런 것도 일단 우리 양파기를 만들어서 뭐라도 한번 해봐요. 해봐서 맞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예. 그 도라지를 볶아주실 거거든요. 예. 도라지 볶음. 볶아본 적 있어요? 김나 씨? 까먹고 김나 씨 도라지 볶아봤어요?
지금까지 계속 깠다가 네, 계속 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쓰신 거예요? 네, 소금입니다. 네. 네. 소금 준비됐고요. 네, 요거 기름.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들어가세요. 마늘 좀 넣고. 마늘. 네, 요런 깨는 제일 나중에 들어갑니다. 예, 네, 뭐 특별한 거 없네요. 특별한 거 없어요. 간장은 살짝. 무슨 간장인가요? 이거는 조선 간장인데요. 살짝만 넣어주세요. 색깔이 조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쪼물쪼물 이렇게 예. 지금은 삶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쪼물쪼물 해서 예. 양파 기름을. 양파 기름을. 네. 아, 네. 아, 네. 하기 전에 넣어주시고. 기름을 두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다가 이렇게 쪼물쪼물 해서 양파 기름을 들어가야 돼요. 양파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식용유를 네. 팬에 살짝 둘러주세요. 식용유대로 양파를 따로 하시네. 양파 향이 너무 나면 그 씨앗을 더 있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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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불에서요? 예, 불은 조금 센 불에서 볶아주시면 돼요. 너무 센 불에서 하면 돌아주면 색깔이 누렇게 되면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진 불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볶는 거는 다 우리 이금자 구단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 저 제가 이제 양념 배합하는 거죠. 도라지의 그 많은 성분 중에 하나가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거기 입을 이렇게 텁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스테롤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이게 기름하고 화합이 잘 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양념하기 전에 양파 기름으로 갖다가 미리 재워놓는 것은 탄닌의 네. 텁텁한 맛을 재우고, 그 다음에 스테롤하고 굉장히 화합을 잘해서 우리 몸에 흡수도 좋게 만들고, 흡수. 네, 아. 굉장히 좋은. 아주 그 조리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완성 이건가요? 네. 야, 완성했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노릇노릇 거기에 예, 잘 예. 우리 주부들이 한번 먹어보자고요. 맞아요. 살림을 직접 하는 우리 주부들이. 살림하시는 분들이 한번 드셔보시고. 담백하죠? 굉장히. 그리고 쌉싸름함도 살짝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침을 싹 돌게 해서 굉장히 그런데 그냥 도라지 맛이 모신저고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맛이네요. 아, 어떤 차이인지 알겠다. 이게 맛있다고 많이 넣었으면 아, 양파 기름이구나. 조금 질릴 텐데 적당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셔서 훨씬 더 살짝 넣기 때문에 알뜬 말, 알뜬 멀뜻하게 이게 뭘까 하고 막 묻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양념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 주재료의 재료의 맛을 살려주면서 도와주는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정확하게 이건 도라지야? 이렇게 살짝 볶았어라는 게 딱 맛에서 읽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별게 아니네요. 그죠? 양파기름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고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반찬을 할 때 감칠맛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무침 볶음도 먹지만 이 빨간 양념, 또의 볶음도 있고 요런 데서 진짜 요리 잘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럼요. 결판이 나줘야 돼요. 이게 아닌데 그거? 그래. 이것도 지금 이 도마의 비법이에요. 아, 이해했어요? 이 빨간 양념. 빨간 양념 비법이에요? 네. 아. 고추장. 고추기름. 고추장. 고추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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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기름.